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 청년센터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광주청년센터는 일상에서 정책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제 슬로건 아래에서 2015년부터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홍보하고요. 청년에게 필요한 연구와 실태조사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커뮤니티와 마음건강 상담소 등 일상에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청년으로서 일상 일상의 안전망을 구축해준다라는 말이 좀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이 진짜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아마 앞에 화훼농가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힘들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않은 세대와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광주 청년센터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최초로 이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업체들 여행업이라던가 숙박업, 항공업에서 종사했던 청년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 그 일을 하러 갔다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그리고 기회와 위기가 사라졌다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음건강상담소라고 해서 심리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청년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가족 그리고 사회의 관계에서도 희망을 잃었다는 점을 어떻게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다.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이런 심적인 부담을 털어놓을 것도 없는데 광주 청년센터가 그런 그 어떤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의 역할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금융 관련 문제 뭐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네. 걱정이 많을 텐데 광주 청년센터가 더 든든함? 네, 더 든든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네. 청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더 든든함이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작년 1월이었죠. 안부묻기 캠페인을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게 긴급으로 필요한가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그 소득이 줄었을 때 가장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식사, 식료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사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박스를 구성해서 집으로 배송하는 더 든든함을 기획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신청했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지역의 한 백화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그 상품을 받으셨던 분들이 네.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광주의 청년이라는 게 참 뿌듯하고 든든하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기다리겠다라는 따뜻한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 박스에 들어가는 그 식료품들이 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섬세할지 몰랐다. 제가 김치도 식단에 따라서 다 잘라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었고요. 조금 아쉬웠던 건 더 신선한 제품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혹여나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정책들을 좀 널리 알려줘서 좀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을 내놨다고 저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봉투입니다. 이 봉투 보시면은 봉투가 청년을 위한 겁니까? 설마요. 네. 보시면은 찾아가는 청년 정책 똑똑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이 봉투가 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청년 정책이 집으로 찾아가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책은 내가 찾아보고 검색해야만 알았는데요. 일상 속으로 조금 가까이 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봉투와 음식. 그리고 이제 배달짓기에 저희가 정책들을 좀 기입한 것들을 같이 배송을 해드리거든요. 네. 지금 소개해주신 정청정책 똑똑에는 네. 저희가 왜 이게 진행되는지 상품이 설명되어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젓가락 그리고 이제 냅킨에도 다양한 6개의 청년정책들을 기입해서 배송을 음식과 같이 하는 컨셉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업 캠페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도 저희가 배달짓기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정책도 좀 더 가까이 간다라는 협업 상생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게 이 젓가락을 쓰면서 이제 네.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광주 청년 드림은행. 네네. 이거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네네. 여기는 금융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나요? 네네. 광주 청년드림은 빚과 돈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상담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광주 청년정책 중에 하나고요. 말씀해주신 곳 중에 하나일 뿐 저희가 이제 총 광주에는 한 49개 정도의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정책 때문에 좋지만 또 알지 몰라서 정책 연결이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섯 개의 정책들을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혹시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되나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네. 네네. 네. 아마 이제 3월 중에 저희가 이 정책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일 경험 드림입니다. 말 그대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5개월 동안 지역의 공공기관, 또 사회적 기업, 그리고 뭐 공익활동 등 다양한 유형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일경험 드림입니다. 5개월 동안 생활임금 수준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지원받으면서 그 이외의 시간에는 나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지금 나무젓가락 들고 뭐 하는 건지 네. 이렇게 그 정책을 네. 여기에다 써가지고요. 네. 소상공인들에게 나눠드리면 식당 같은 데서 청년들이 식사를 하다가 네. 이게 뭐야? 네. 그러면서 이게 여기로 하면 연락해볼까?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젓가락을 보다가 나한테 맞는 거네? 혹은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도 전달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인기 많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일삼통장인데요. 청년 일삼통장, 일가 삶을 응원한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동안 10개월을 여기에 네. 이제 기입하면은 광주광역시가 10만 원을 매칭해줘서 10개월 뒤에는 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자산소득을 불릴 수 있는 저축을 해보면 요즘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돈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네. 여러분, 예. 돈 있으면 주식하지 마시고요. 일삼통장 받으십시오. 목돈을 받으십시오. 만 19세에서 39세가 청년입니다. 네. 네. 청년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냅킨, 뭐, 봉투, 이렇게, 나무젓가락 이렇게 보다가 궁금하면 바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배송되는 것 중에 이렇게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QR코드를 기입하면은 센터의 홈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르시겠다 하면은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와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시급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청년 세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와 연결됐다라는 점에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라고 제가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청년 주거 문제 그리고 청년의 심리,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운동형 외톨이, 니트 청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고 싶습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사회적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앞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심리 문제는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정신건강의 통계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울감과 공황장애, 자존감, 그리고 이게 조현병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센터에서도 토닥상담소와 마인드링크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의 청년의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니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광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교육의 훈련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저희가 니트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13%가 이 니트 네. 청년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우리 사회가 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청년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광주 청년센터로 꼭 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